모범을 보이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프랑스 의사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입니다. 말로 하면 따지고 몸으로 보여주면 따릅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없지요.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은 압니다.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새로 한 마리를 들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새 식구는 다른 친구가 하는 대로 잘 보고 알아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공부가 지루하거나 최선을 다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언젠가 만나게 될 제 자녀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저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하면서 야단을 칠지도 모르죠. 보여주면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게으름을 부리면서 아이에게 똑바로 해라 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효과도 없으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만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말입니다. 이따금 여러분이 만날 미래의 아이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도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여주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65 공비타민 보여주면 따른다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일이란 기본적으로 자리가 만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인 프로듀서라든가 광고 기획자 자리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면 대부분 그럭저럭 해낼 수 있다. 물론 그 중에 절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자리가 주어지고 경험이 쌓이면 누구라도 웬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리를 잡기까지가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일단 자리를 잡으면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일 없이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더 이상은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35살에 꿈에 그리던 자리를 얻게 된 사람은 쌩쌩하고 빛이 나지만 같은 자리에 있는 55살은 웬만해선 빛나지 않는다. 대체 왜 그럴까?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건 마음의 문제다. 60세든 70세든 날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창조적이고 생기 발랄하다. 창조성은 직종과 상관이 없다. 공무원 중에도 창조적인 사람이 있고 크리에이터 중에도 창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가, 매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바로 한 곳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다카시 교수는 이것을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면,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직종에 있건 늘 반짝반짝한 사람으로, 창조적인 사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카시 교수는 다섯 가지 요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고 짤막한 것도 있고 조금 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셨던 것도 있고요. 처음 듣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다섯 가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낸 방법, 즉 자신을 잘 마주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혼자 있어야 할 때 꼬리처럼 따라오는 그런 외로움들 있잖아요. 고독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되기도 합니다. 들으시면서 어쩌면 와 신기하네 하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해보았거나 들어보았던 것들이죠. 하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평범한 작업을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일부러 틈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겁니다. 배에 식스팩 복근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틈날 때마다 실제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누어 드릴 다섯 가지 일들을 실제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혼자 있는 시간을 멋진 것으로 성공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가릴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을 돌아본다. 둘째, 교양을 쌓는다. 셋째, 일기를 쓴다. 넷째, 눈앞의 일에 집중한다. 다섯째, 원서를 번역해 본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기에 그리고 외로움의 고통을 이겨내기에 꽤 좋은 방법들이다. 혼자인 시간에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자신을 돌아본다. 거울을 사용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갖는 것은 좋다. 보통 거울은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여기서 소개할 것은 조금 다른 거울 사용법이다. 거울을 볼 때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것 같다. 살이 좀 쪘네, 안색이 어둡네 같은 단순한 반응에서 시작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정신적인 소통에 이르게 된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도 20대 때처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향해 직접적인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이런 식의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상급자다. 이처럼 거울은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도구로 효과적인 아이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지만 그 거울을 볼 때 유일하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자신의 눈동자다. 빛나고 있어야 할 눈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눈은 마음의 창으로서 자신의 내면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체크하면서 나아갈 때 강인한 내면을 가질 수 있다. 나도 한때 거울을 보는 훈련을 진지하게 한 적이 있다. 해보면 알겠지만 거울을 보다 보면 쉽게 잡념이 생긴다. 여드름이나 잡티 같은 데만 신경이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제대로 대화하려면 조금 익숙해져야 한다. 패션으로 유명한 코코 샤넬은 방 한가운데 거울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 물론 거울로 패션이나 외모도 체크했겠지만 그녀에게 거울 보기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의미했다. 그녀는 철학적인 것을 좋아해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독서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 거울 보기처럼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매일 아침 질문을 던졌던 것은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다. 스티브 잡스는 졸업식 축사에서 말하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 이 일을 과연 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상급자였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두 번째, 교양을 쌓고 독서를 하는 것이다. 자신을 객관화할 때 자신과 마주하여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교양이라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혼자인 시간에 어떻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배양하느냐에 따라 매력의 차이가 생긴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성이나 교양을 그다지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일부러 고생하여 공부하거나 교양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지성이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맑은 샘과 같다. 어떤 사람이든 혼자가 되어서 그곳에 몸을 담가야
계속해서 빛날 수 있다. 단독자로서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타인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고고함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긴 고고함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여 만들어낸 고립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혼자서 무언가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진실로 강하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문학가나 예술가 중에는 사교계에서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며 성공한 커뮤니케이션의 달인도 있지만 감옥에서 사람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은 채 격리되어 괴로움과 쓰라림을 맛본 사람도 많다. 기질이나 상황은 달라도 모두 일정한 시기에 혼자 시간을 보내며 고독의 기술을 닦은 것이다. 음악이나 회화 등 예술을 접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예술은 책보다 더 직접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아름다운 것을 접한 감동은 희망을 만들어 힘을 주기 때문에 사람을 강하게 한다. 교양을 쌓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다. 혼자일 때 책 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극단적으로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책을 읽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독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인간적인 매력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작가 폴 오스터도 엄청난 고독을 극복하고 교양을 쌓은 경험이 있다. 그는 글 쓰는 게 꿈이었지만 교사나 회사원이 되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이중생활을 할 마음은 없었다. 오로지 글쓰기에 매달리고 싶었다. 그는 자전적인 에세이 트루 스토리즈에서 젊은 날 무모하고 현실감 없는 상태로 꿈을 향한 여정을 찾고 있었다며 자조적으로 말했다. 오스터는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콜롬비아 대학 재학 중에 파리 유학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그리고 그 무렵 미친 듯이 책을 탐독하며 보냈다고 한다. 폴 오스터의 트루 스토리즈 중에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내가 몇 권의 책을 흡수했는지 생각하니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았다. 나는 어마어마한 수의 그것들을 마셔버리고 다양한 책으로 이루어진 여러 나라, 여러 대륙을 다 먹어치웠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의 연극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러시아 소설, 초현실주의 시 등등 그때 나는 마치 뇌에 불이 붙은 것처럼 생존이 걸려있는 것처럼 읽어치웠다. 그렇다. 오스터에게 수많은 책들이 창작의 풍요로운 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이지 독서만큼 고독과 어울리는 것은 다시 없다. 내가 처음 책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시절이었다. 초등학생 때는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절에는 매일을 축제처럼 즐겁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나는 그랬다. 실제로 중학생 정도가 되면 슬슬 고독에 관심을 갖는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어하고 가족 안에서 말수가 줄기도 한다. 나는 중학교 3학년 수험 공부를 할 때 그런 기분에 빠졌다. 수험은 나에게 너무도 힘든 고통이었다. 힘든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책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의 책을 만나고선 충격에 빠졌다. 책을 읽은 첫 느낌은 창피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말로 쓰인 글인 것인가 였다. 하지만 난해해 보이는 고바야시 히데오의 작품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고바야시 히데오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는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대략의 짐작으로 작품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고흐나 모차르트와 부딪혀가면서 그 본질을 들여다보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전문가조차 작품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연구서만 훑으면서 작품의 주변을 맴도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작품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성이나 경험치를 전부 가동하여
개인으로서 마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확실히 혼자가 되어야 한다. 남들이 잘 모르는 음악에 확 꽂혔을 때와 같이 나만이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마니아적인 행복감과 미묘한 가사나 창법에 집중하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뿐이겠지 같은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중반부터 꽤 자주 혼자가 되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시작되었던 것 같다. 괴테의 전집을 샀을 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괴테 전집을 읽으며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괴테 연구가들을 제외하면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괴테를 읽을 때 감동을 느꼈다. 나는 일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신적인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읽었다. 친구라는 말보다는 멘토에 가깝겠지만 나는 멋대로 고바야시 히데오, 괴테, 후쿠자와 유기치, 니체를 정신적인 멘토로 삼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셋째, 일기를 쓴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동시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쓰는 형식의 일기가 아니라 무언가 생각할 게 있을 때 편하게 끄적거리는 일기였다. 주로 혼자 지내며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의 일기는 대부분 생각 노트였다. 2-3일 건너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자아가 눈을 뜬 것은 그 무렵이었다. 꽤 오랜 시간 고민되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습관이 되어 수첩에 이런저런 것들을 끄적거리곤 한다. 우리의 마음은 말과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미지는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키워나갈 때는 말의 힘이 더 큰 것 같다. 말의 주문처럼 몇 번이고 반복하여 중얼거리면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싶다 라는 글을 쓰다 보면 꿈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진다. 나 역시 내 안의 답답함을 일기에 주절거리듯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어 점점 명확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다. 사람의 사고방식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그 밑바탕이 정해진다. 그때 반복적으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명확해진 꿈과 생각이 자기 안에 깊이 뿌리내린다. 일기에는 그런 힘이 있다. 쓰기는 고독의 힘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고독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다. 사실 쓰는 것은 무척이나 괴롭고 성가신 작업이다. 분명 작가나 학자 같은 글쓰기의 프로들도 대부분 쓰는 작업을 힘들어할 것이다. 유명한 사회학자 기요미즈 이쿠타로조차 논문 쓰는 법이라는 책에서 나는 글을 쓰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도 일부러 대꾸하지 않거나 몇 번이고 손을 씻는 등 작은 의식을 수차례 반복하고 정말로 막다른 곳에 몰려서야 겨우 쓰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일단 쓰기 시작하면 어떤 글이든 나오겠지만 거기까지 이르기가 힘들다. 지적이고 서글서글해서 수월하게 글을 썼을 것 같은 기요미즈 이쿠타로 씨조차 글을 쓰기 전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 위로가 된다. 네 번째, 눈앞의 일에 집중한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가 꽤 많았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같이 다니던 또래 그룹에 변화가 생겼고 어쩐 일인지 나는 그 변화에 뒤처져 자주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집으로 가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있던 돌계단 위에 앉아 자주 혼자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했을까? 나는 돌을 닦았다. 가까운 하천에 가서 돌을 주워와 그것을 닦았다. 무언가를 닦고 있는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의식이 손끝에 집중된다. 조각칼을 가지고 무언가를 새길 때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자말 중에 조탁이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보석과 같이 단단한 것에 무언가를 새기거나 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을 조탁한다 라고 하면
자신의 내면을 파고든다는 의미가 된다. 닫거나 새기는 행위가 자기의 안의 정서적인 행위와 겹치는 것이다. 나는 정리정돈을 싫어하지만 무언가를 닫고 정리하는 행동은 싫어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닦으라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닦을 수 있다. 유명한 동화 작가인 미야자와 겐지도 보석 세공사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분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도 같다. 목공이나 세공, 서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손으로 작업을 하는 시간, 먹을 가는 시간에는 정신이 물건을 향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기분이 든다. 동작을 하는 손의 감각을 통해서 오늘은 집중하고 있지 않다. 오늘은 기분 좋게 닦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직접 집중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다.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의 어른의 우정이라는 책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실려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은 누가 봐도 기력이 쇠하고 침울해져서 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지만 그는 돌 닦기를 시작하며 생기를 되찾았던 것이다. 한 문단을 읽어보자. 적당한 돌을 골라 그저 닦다 보면 뜻하지 않은 멋진 장식품이 생긴다. 그는 그것을 자식들과 손주에게 보이고 혼자 뿌듯해했는데 그때 그의 눈은 빛나고 말도 또렷했다. 즉, 그는 돌이라는 친구를 발견함으로써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이다. 이런 친구는 전혀 성가시지 않다는 데 이점이 있다. 외로울 때는 눈앞의 일에 집중해보자. 혼자 있을 때는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혼자일 때 느낄 수 있는 고독의 고통을 해결해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서를 읽거나 번역을 해본다. 번역이나 원서 읽기는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작업이다. 번역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50장을 번역하고 다음 날은 컨디션이 별로라고 한 장도 손대지 못했다라는 식의 사람은 별로 없다. 변덕이 심한 나조차 번역은 몰아서 해본 적이 없다. 번역을 할 때는 반드시 하루 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정해서 오늘은 몇 장을 번역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번역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작업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정해진 분량대로 부지런히 하다 보면 번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부지런히 하는 습관이 들면 반대로 작업이 자신의 일이나 생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다. 포로스터는 에세이 굶기의 예술에서 작품을 번역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일종의 수행이라고 했다. 오스터에게는 번역이라는 힘든 작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문체를 스스로에게 체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영문학을 읽거나 번역하는 작업을 통하여 위대한 선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루키는 표현했다. 실제로 출판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번역을 해보면 작가와 주인공의 마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필사해보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작업에 개입하는 것이다. 독서는 그 자체로 언제나 도움을 주지만 모국어로 쓰인 책을 읽을 때는 익숙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술술 읽게 돼서 몰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원서 읽기는 무언가에 집중하기 좋은 방법인 거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호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